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오늘은 왕국 안으로 옮겨진 완전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2월 6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당신은 옮겨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국가나 도시로 이주하기 갈망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 당신은 가장 좋고 영광스러운 곳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는 우리를 이전 혹은 이동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현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 곧 당신이 번영하고 모든 필요가 충족되는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왕국의 사람이며 왕국의 삶을 산다는 것이 당신의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은 왕국의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왕국에는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왕국에는 오직 넘침과 풍성함만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초자연적인 풍성함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사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이동은 어둠의 관할권을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빛 안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사탄이나 어둠은 당신을 통제하거나 관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왕국에 있으며 그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위치를 누리십시오. 성령 안에서 의, 다스림, 영광, 기쁨의 삶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옮겨진 왕국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아멘.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옮겨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국가나 도시로 이주하기 갈망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 당신은 가장 좋고 영광스러운 곳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는 우리를 이전 혹은 이동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현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 곧 당신이 번영하고 모든 필요가 충족되는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왕국의 사람이며 왕국의 삶을 산다는 것이 당신의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은 왕국의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왕국에는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왕국에는 오직 넘침과 풍성함만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초자연적인 풍성함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사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이동은 어둠의 관할권을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빛 안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사탄이나 어둠은 당신을 통제하거나 관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왕국에 있으며 그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위치를 누리십시오. 성령 안에서 의, 다스림, 영광, 기쁨의 삶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옮겨진 왕국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아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옮겨져 가고 있는 과정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나 행동이나 지금 내가 누리는 삶의 수준이 여전히 이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이전의 삶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행동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에 의해서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점점 더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는 사탄과 어둠의 왕국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과 그의 의에 대해서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빛의 왕국, 완전한 사랑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전과 같지 않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실제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알므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연약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나의 삶으로 취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으로 하나님의 참된 보호와 통치 안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속한 것이 우리를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며 평안과 기쁨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얼마나 더 착하게 살며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노력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옮겨졌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삶을 받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기쁨의 삶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옮겨졌고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인식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신분과 권세를 인식하십시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쏘아 올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 안에서 걷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합니다. 나는 사탄의 영향력이나 관할 권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왕국의 덕과 완전함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빛의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합니다. 나는 사탄의 영향력이나 관할 권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왕국의 덕과 완전함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빛의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